요즘 대세죠, 펭수가? 오! 오~ 이베이스에서 요새 새로 나온 앤데 엄청 웃기거든? 재밌네. 우리도 고마움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없을까? 그래, 어찌 보면 우리 고마움이 더 예쁜 것 같다. 얼굴은 훨씬 낫죠. 지금 뭐 하는 겨? 뭐 보고 있어? 회의해야 되니까 직원들 잠깐 나오세요. 네. 네. 회의합시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일을 했는데 특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뭘까? 올해는 그 신바람 시민소통위원회가 최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 과에서는 그것도 있지만 청내에서는 1층 북카페가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호응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내년도가 무슨 띠인지 알아? 경자년이지? 예, GD요. GD요? 내년에는 또 우리가 특히 더 잘해야 할 일이 있으면 뭘까 그게? 선생님 혹시 EBS 펭수 아세요? 펭귄? 펭귄? 펭수처럼 좀 더 우리도 시민들한테 좀 재밌고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럼 고마고마고 공유를 특훈시키는 게 어떨까요? 뭐 특훈이 뭐니? 특훈 몰라요? 특훈이 뭐요? 특별훈련. 특별훈련? 네. 그럼 줄여서 특훈이요? 네. 어이구 잘났다. 우리 고마공과 공주 또 어디 있나? 고마공과 공주 빨리 일어나. 공주야 일어나 봐. 빨리 일어나세요. 작업하러 갑시다. 이제 오늘부터 공주시 홍보를 위해서 특별 훈련하기로 했어. 특별 훈련이요? 가자. 고마야, 공주야, 너네 혹시 펭수 알아? 우리 시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너희들과 시민 소통 담당관실이 한마음으로 훈련을 하기로 했어. 아하! 그렇구나. 아, 그럼 북카페에서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 오! 안녕하세요. 고마공 공주, 흥이 넘치는 춤도 준비해야 돼. 우리가 또 풍미진주 공주시잖아. 우후. 즐겁게 보셨나요? 공주 시민 여러분과 더욱 열린 소통을 하기 위해 네, 저희는 2020년 새해에도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소통 담당관실에서 준비한 사행시를 들어보실까요? 제가 오늘 뛰겠습니다. 힘차게 소리쳐주세요. 신 시민의 소리가 민 민들의 호시대요. 서 소소한 행복을 성 통째로 드리는 공주 시민 주머니 되겠습니다. 신바람 공주 만사 형통 신소통 파이팅!